여러분 어린이날이에요.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시나요? 이번 어린이날은 100번째 어린이날이에요. 지금 레고를 사면 이런 가방을 두 개 줘요. 근데 엄마는 이게 갖고 싶었대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여기 안에 보면 폴리백도 줘요. 이게 랜덤인 것 같은데 다행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는 폴리백이 나왔어요. 제가 이거 폴리백을 처음 보고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? 닌자고도 바다에 갔으니까 너네도 바다에 가고 싶구나? 이 느낌이 났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레고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짜잔! 왜 안 보이시냐고요? 여기 있잖아요, 여기. 아, 이건 사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. 아니고요. 여기 바로 레고가 있어요. 짜잔! 레고 71754! 가격은 74,900원, 브릭스는 737개, 피규어는 5개가 들어있어요. 자 여러분 이건 닌자고 시즌 15 미지의 바다 마지막에 나온 니아가 워터드래곤으로 변신한 모습이에요. 근데 한번 변신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없대요. 이 워터드래곤을 다 맞추면 길이가 61cm나 된대요. 정말 길죠? 자 그리고 진짜로 여기 61cm라고 써있어요. 자 여기에는 칼말 왕자 그리고 니아가 더 세진 모습이랑 스쿠버 입장 착용한 잔이랑 그리고 칼말 위에 우아가 두 명 들어있어요. 자 그리고 잔에 이렇게 잠수함 동어 조그맣게 하나 들어있어요. 이제 제가 뜯어볼게요. 1, 2, 3, 4, 5, 6 이렇게 6개 봉지가 들어있고요. 여기 비닐로 감싸진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조립해 볼게요.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.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레고 리뷰. 처음에 몽키키드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피규어는 이렇게 해골 피규어 똑같은 거 두 개가 들어있어요. 자 여러분 이제 원래 여기에 금이랑 꽃게가 들어있어요. 근데 금은 제가 나중에 제가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에서 뺐고요. 꽃게는 여기 있어요. 꽃게는 여기도 있네요. 자 이제 제가 예. 몽키키드 한번 소개해볼게요. 이렇게 이런 걸 쓰고 있어요. 근데 평범한 모습이랑 평범하게 하는 모습이랑 몽키키드로 변신한 모습으로 투페이스가 있어요. 자 여러분 그리고 팔에 프린팅이 있어요. 멋있죠?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산호초가 막 있고 여기에 여의봉이 있어요. 폴리백에 있는 거라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멋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것도 하나 들어있어요.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여의봉을 떼서 여기 이걸 찾아서 이렇게 놀 수도 돼 있어요. 이제 토끼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. 근데 너무 귀여워요. 여기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토끼가 뭐 그려놓은 건가? 토끼 장난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토끼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. 귀는 이렇게 움직여요. 그리고 요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요. 여기 코를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여기 귀, 눈도 있어요. 진짜 토끼 같아요. 참 신기해요.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제품 닌자고의 워터드래곤을 한번 소개해볼게요. 근데 잠수함부터 소개하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기가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이렇게 막 움직여요. 피규어를 한번 설명해볼게요. 이건 사람장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마라보단 조금 못생겼네요. 그리고 무서워요. 그리고 얘는 할말 왕자의 고아예요. 뭔가 쫄병 1, 쫄병 2 이런 느낌이야. 얘는 이렇게 칼 이런 걸 들고 있고 얘는 산호초 같은 무기를 들고 있어요. 자 그리고 둘 다 이렇게 황금색으로 장식을 했어요. 자 그리고 이제 니아를 한번 소개해볼게요. 제가 지금까지 본 피규어 중에 가장 멋있어요. 그리고 이 헤어파츠는 이 피규어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. 이게 그냥 다리 한 개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에요. 이
여기 한 개 달리고 요건 이렇게 따로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거 있죠.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가요. 이제 요거 한번 소개해 볼 텐데 여긴 창 같은 게 있고 여기에는 물이 튀어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엔 조개 같은 게 표현되어 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워터 드래곤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. 얼굴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움직여요. 그리고 목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요. 좀 뻑뻑하게. 이제 날개 부분 한번 움직여 볼게요. 여기 버튼 보이죠? 오! 요 버튼을 누르면 날개가 이렇게 파닥파닥 거려요. 그리고 여기 꼬리를 한번 봐볼게요. 이 꼬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칙칙꼬리 기능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허리도 움직여요.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움직여요. 그리고 이렇게 발가락도 이렇게 움직여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. 여기는 날개 때문에 좀 못 움직여요. 그리고 여기도 발이 이렇게 움직여요. 부드럽게. 여기는 파란색이랑 좀 진한 하늘색이고 여기는 회색이에요. 자, 여러분 근데 이게 61cm라 그런지 진짜 길어요. 자, 여러분 제가 드래곤 레고가 3개가 있는데 워터 드래곤, 파이어 드래곤, 그리고 그린 드래곤, 전설 드래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 다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이 제품에서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 기능이 제일 좋아요. 꼬리가 다른 제품들은 거의 다 볼부품으로 움직이는데 요거는 봐봐요. 요런 브릭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부드럽게 움직여요. 다른 드래곤들은 다 꼬리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여기에 꼬리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그리고 날개 부분 있잖아요.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. 여기 안에 테크닉 브릭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 워터 드래곤 리뷰를 해봤어요. 자,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